Oh, Dad, sorry we are late, Dad. So sorry. There were just too many cars on the road. Yeah, 저 있잖아요. 거의 5시간 동안 교통 체증에 묶여 있었어요. No worries. Dad, are you okay? I'm fine. 근사히 늙었군요. I'm just so happy to see you both here. Come on in. 괜찮으신가? 병원에 되는 거 아니야? 홍삼 좀 먹여드려, 홍삼. By the way, are you getting married anytime soon, my Dad, seriously? 아니 무슨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혼 얘기하겠어? 오랜만에 갔는데 아버지는 좀 아프시네요. 아프신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차가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교통체증에 너무 많이 막혀 있었다. 이렇게 묶여 있다고 우리 한국어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뭐 타이 뭐 묶이다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스톡 됐다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스톡. 그게 이제 경상도 말로 낑기 있다. 낑기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5시간 동안 낑기 있다라는 걸 이제 영어로 해서 we were stuck in traffic for nearly 5 hours.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많이 쓰네요. 스톡. 그러면 뭐 현재 내가 현재 묶여 있다라고 할 때는 I'm stuck in traffic right now. 그렇죠, 그렇죠. I am이고 묶여 있었다. 그리고 과거 상태를 얘기하면 I was stuck.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틱이 이제 찔러 넣는 거기 때문에 stuck. 스틱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Literally, you're not moving.